탄수화물이 뭐냐 배웠죠, 그렇죠? 네, 탄수화물. 이 당은, 자, 당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당뇨병이 되고, 너무 낮으면 뭐예요? 저혈당이야. 저혈당해서 쓰러지면 위험해. 모든 것은 어떻게? 적당히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그게 철칙이에요. 절대로 뭔가 좋은 거를 많이 먹는다, 많이 흡수한다, 그거 안 돼요. 저는 그 비타민 C, 요즘 고용량 뭐, 이 주사가 있다는데, 이거, 보세요. 비타민 C도 이 고용량이면 암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든 절대로 너무 많으면 안 돼. 과하면 안 돼. 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 떨어지면 어떻게? 휘발유 떨어지면 차가 서요. 우리도 당 떨어지면 우린 쓰러져. 그러나 이 당이 높으면 너무 피 속에 혈당이라 그래서 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문제,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해서 그러면 왜 나의 당이 옛날에는 정상이었는데 왜 지금 올라가서 내가 당뇨병 환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무엇이든지 원인을 내가 이해하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해결이 돼요. 원인. 자, 제가 일단 여기 세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인데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엔 뭐가 있어? 자, 이게 빨간색 있죠. 그렇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다 배웠어요. 옛날에 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대학교에서도 배웠어.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냐? 이 당뇨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의 엔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휘발유가 어디로 가야 돼? 엔진으로 가야 돼. 엔진에 가서 휘발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워져야 돼. 연소가 돼야 돼. 그래서 휘발유가 엔진에서 타서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듯이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때까지는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컴퓨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가 여기는 8개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한 200개 내지 300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8개만 그려놨으니까 이 자동차는 몇 기통이에요? 8기통이라고 합시다. 8기통. 이 8기통 차들은 비싼 차들이에요. 힘이 좋아. 근데 4기통도 있죠, 그렇죠? 그럼 통통배는 몇 기통이게? 2기통이요. 그래서 이 엔진 수가 많을수록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당이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로 당이 들어갑니다. 이제 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은 피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 가지고 당이 돼요. 그래서 그 당 속에 있는 그 당이 이제 피로 녹아 들어가고 그 피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당은 결국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라는 자동차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 가서 자동차로 가서 결국 끝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엔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엔진이 미토콘드리아. 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혈관,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 속에는 당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거를 혈당이라고 그래요. 혈당, 당이 녹아 있어.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는 당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 들어가서 타야 되니까 이 당이 타기 위해서는 뭐를 공급해야 돼? 산소를 공급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가. 그래서 여기는 산소, O2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 있고, 자 여기 이제 세포핵. 세포 하나 더 그립시다. 이제 세포핵. 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염색체 한 개만 대표로 그리죠. 그 다음에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네 개만 그립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기운이 없어. 맨날 피곤해요. 그래서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여러분 놀랍게도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늘까, 숫자가? 운동하는 사람. 네? 왜 운동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가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250개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150개, 100개, 이렇게 쑥 줄어듭니다, 점점. 그러면 점점 기운이 없어져.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 뭐가 소비가 돼, 소모가 돼.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 당에서 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들은 많은 당을 많이 태울수록 많은 숫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당을 더 많이 태울수록 태울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면 그 이제 힘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너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지면 너무 피곤해. 아이고, 기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굵지 않아도,
그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팔은 별로 이렇게 굵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요? 팔씨름하면 이 작은 사람이 이기는 거 이긴다고. 그건 왜 그래요? 네, 팔은 더, 뭐, 굵은 팔은 아니지만 그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진짜로 센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대하여 여러분이 잠깐 알아야 되는데, 세포막이고, 세포핵이고, 요거 뭐예요? 염색체.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이에요. 당이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산소가 들어가서 이것이 타서 뭐가 생산이 돼? 에너지. 에너지가 생산. 이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부산물이 발생해요. 부산물. 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런 부산물이 생산이 돼. 이게 이제 참 이게 문제를 일으켜.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그럼 이 부산물이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은 이 부산물은 여기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림을 같이 그리니까 복잡해서 여기서 생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따로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세포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겨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숫자가 감소해서 아주 피곤한 사람이 돼.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면 감소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숫자가 줄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릴까? 그렇죠. 줄어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으니까, 당을 잘 못 태울 거 아니에요. 못 태우면 당이 올라가지. 그렇죠? 남아 돌아가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당뇨병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어. 그래서 첫째, 당뇨병이 나으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숫자부터 올려줘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안 올라가면 당뇨병 안 나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리려면 숫자를 올리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고는 당뇨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려놔도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줄어.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드는 것 같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활성산소가 생길 거라는 걸 아셨을 거라고, 그렇죠. 아셨다면, 아시고, 활성산소를 가만 놔두면, 미토콘드리아도 어떻게 파괴하고 또 뭐도 파괴하냐? 이 세포막도 파괴해.
세포막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게? 세포가 터져버려. 세포가 죽어버려. 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뭐가 촉진된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촉진되냐. 어. 그 이게 활성산소의 골칫거리예요, 이거. 어.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예. 유전자를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면 각종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게 저게 활성산소.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몸 안에, 세포 안에서 매일 매순간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 이걸로 어떻게 갔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 활성산소, 이렇게, 부산물로 생기는, 그것도 에너지 생산하는 부산물인데, 이거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처리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해 놨을까, 안 해 놨을까? 그럼요.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도 매일 생기는 건데, 그 암세포를 매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놨어, 이미. 예.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이 활성산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겼다 하면, 우리 몸의 세포, 이 유전자 안에, 염색체 안에,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냐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SOD이라는 조금 더 확대합시다. 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SOD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 SOD라는 물질은 뭐 하느냐 하면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활성산소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겨.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려.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유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유익한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SOD야. 저 SOD는 그 SOD를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지면 생겨. 아, 그러니까 해로운 활성산소를 SOD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해. 얼마나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런 과정을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라 그래요? 해가 복이 된다. 예? 예? 그렇지,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만들어 버려. 예, 그래서 그거를 해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켜 버려.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은 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런 SOD라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이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일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이제
손상 주는데 그 손상 작용을 산화 작용이라 그래. 그 산화를 잘 시켜. 그래서 이런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 그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항산화 물질. 그 이것이 사실은 어떤 물 이제 건강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고 그렇죠. 이 생기를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게 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방지해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를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생산이 돼야 돼?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 이것이 생산이 많이 돼야 돼. 자, 그러면 항산화 SOD가 OCOD를 여러분 몸에서 활발하게 잘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산화 물질 열심히 더 많이 생산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야. 좋았어요. 생기만 받, 그러니까 생기 빼놓으면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이 생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야. 자꾸 뭐 좋은 거, 약, 뭐 이런 것만 찾고 있지. 생기 찾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SOD 유전자가 켜져서 이 SOD가 많이 생산되면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려. 자, 그러면 이 SOD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안 걸릴까? 그렇죠. SOD가 많이 생산돼서.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생기지 뭐. 그러니까 생기 한마디만 알면 만병통치야. 정말 그래요. 저 뭐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에 와서 암에 대해서 배우고 뭐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생기에 대해서 배우면 사실은 병 얘기를 따로따로 안 해도 돼. 그걸로서 모든 병은 끝내주니까. 그렇잖아요. 왜? 모든 병은 유전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당뇨 강의를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럴 필요도 없어. 모든 병은 다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당뇨병의 관계는 이제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회복시키려면 첫째로 운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야, 이거. 박사님, 운동 안 하고 뭐 좋은 거 먹는 거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 당뇨에 좋은 거다, 뭐 누에 가루를 먹어라, 뭐 이래 쌓는 거는 웃기는 거야, 다. 아시겠죠? 생기만 받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리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혈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당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여기도 당이 가서 여기서 태워져, 연소가 돼야 되니까. 근데, 혈당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이렇게 보니, 과학자들이 착 관찰을 해봤더니, 이 세포막에 문이 있어. 이 문이 이렇게 열리면 혈당이 이렇게 들어가. 가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 참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 문이 있다는 것을 과학, 우리 의사들이 발견하고 나니까, 아, 당뇨병은 문이 안 열려서 걸리는 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 그러면, 그러면 잘 열리던 문이, 그래서 당뇨병이 없었을, 걸리지 않았을 때는 문이 잘 열렸다고. 그럼 어쩌다가 문이 안 열리게 됐냐? 이 원인을 알아야 돼. 그렇죠? 문이 안 열리게. 그래서 이제 다 연구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무리 그냥 서 있어도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그 문 옆에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아시겠죠? 참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딱 있는데,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도 그 노란색 물질 매칠기가 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유전자 탁 꺼져요. 이제 그것처럼 이 세포에 이 혈당이 통과하는 문도 뭔가가 와서 눌러주면 그때 열려. 예.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인슐린이야. 피 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돼? 췌장에서 생산돼.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혈액 속으로 보내면 이 인슐린이 가서 이 스위치를 꼭 눌러줘. 그러면 문이 딱 열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아하,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아,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한 이유는 뭐다?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인슐린을 생산을 잘 못해서 못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구나. 유전자는 생각을 안 했어. 그 인슐린.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인슐린 주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아직도 이제 원인을 아직도 잘 못 짚은 거지. 인슐린 주사 수백 번 놔줘도 당뇨병 나 안 나? 안 나. 유전자가 문제야. 아시겠죠? 그럼 무슨 유전자냐? 그래서 아무리 인슐린 주사를 놔줘도 당뇨가 안 낫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 부족이 원인이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 문이 또 열려.
그런 걸 보면 인슐린이 관계가 되는 거,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과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를 검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해 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생산을 잘 못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은 못했어. 그러다가 드디어 기술이 발달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측정을 쫙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어떻게 정상으로 다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제 현대 의학계가 혼란스러워진 거야. 당뇨병 걸린 사람도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안 열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꾀를 한번 내 보세요. 그 미국의 옛날 도시들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옛날에 만든 도시고, 그다음에 옛날 건물이 많아. 그 옛날 건물에 들어가면 옛날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런 이제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자꾸 눌러야 돼. 요즘은 뭐요? 살짝만 갔다만 돼도 탁 오는데. 옛날 스위치는 스위치 예민도가,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 이게 둔해져 버려. 그러니까 접속 불량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이게 스위치의 문제가 있겠구나. 스위치에.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열심히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져 있어, 이렇게. 예, 이 덮개.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쉽게 말하기 위해서 덮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과학자들이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resistant이라고 불러요. resist. resist는 무슨 말이에요? 저항. 저항한다는 거예요. resist.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 물질. 그래서 여기에 인슐린을 저항한다고 했으니까 IN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인슐린 저항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우리는 쉽게, 우리는 유치원이니까 쉽게 덮개. 그 물질은 건강한 사람은 저 덮개를 안 만들어. 근데 당뇨병 환자는 자꾸 덮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 스위치를 자꾸 덮어놓고 있어. 스위치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덮어놔야 돼. 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위치를 사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요?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운동 안 하면. 그래서 부잣집 아줌마들 운동 안 해? 기껏 한 대 봐야 뭐요? 고스톱이나 이거 운동밖에 안 해. 요새는 뭐 이것도 안 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운동 부족.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자, 운동 부족에다가, 자, 운동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SOD 생산도 운동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또, 스트레스하고 연관돼서. 스트레스를 콱 받아서 생기가 많이 막히면 SOD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운동. 이게 아주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그래서, 운동 부족이 되면,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덮게 만드는 이 레지스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왜 덮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지. 운동을 안 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차들을 아주 아껴요. 그래서 뭐 휴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차를 이렇게 덮어 놓는 그 카바들이 있어요. 꽤 비싼데. 그래서 그거를 꼭 준비했다가 잘 덮어놓고 가요. 그런 덮개를 만들기 시작해서 덮어놔. 제가 여기 그림으로는 스위치를 한 개만 그려놨지만 사실은 세포 한 개 스위치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덮어야 돼. 덮어놓고. 왜? 운동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동 부족은 아주 이 당뇨병 발생에,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은 당뇨병 발생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운동 부족. 그 다음에는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요. 산소가 부족. 왜? 산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들어가도 연소를 시킬 수가? 여기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다. 그런데 뭐가 같이 들어와줘야 돼? 예, 네, 산소가 들어와줘야 돼. 산소는 이 피 속에 녹아 있고, 이 산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리고 닫힐 필요가 없어. 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그냥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자, 이제 연료, 휘발유가 엔진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산소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스파크가 있어야 돼. 찌찌찍. 그 찌찌찍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 건다 그래? 시동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걸리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수동으로 찌찌찍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동을 이렇게 열쇠를 돌려가 찌찌찍 할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합선이 되면서 그 찌찌찍 스파크가 엔진에 엔진 그 스파크 플러그라 그래. 거기서 스파크를 찌찌찍 하고 이렇게 주면 그 찌찌찍 스파크 때문에 휘발유가 타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팍팍팍팍팍 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과학적이죠. 그러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도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가 들어와야 돼. 그 스파크는, 뭘까, 그게?
그게 또 생기예요. 알고 보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강력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너무 놀랬다. 너무 너무 와 앵콜 할 때는 뭐예요? 이 생체 전자파 굉장히 강한 파가 돼. 이제 그때 스파크가 제일 많이 생겨. 그러니까 스파크 안 생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도 스파크가 생겨야지,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많이 뭐예요? 막히는 사람이야. 결국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스파크.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세포 안에 유전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켜주고 또 알아서 뭐요 꺼주고 와 하나님이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T세포를 보내가지고 그 꺼져있는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수가 있고 나 우와 강아지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하 이게 스파크야. 이게 우린 꼭 필요해. 그렇죠. 라떼같이 이쁘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찐이를 보면 아 이뻐 보여. 그리고 막 핥아줘. 라떼도 핥아줘요? 네. 오, 엄마만 핥아주는 거야? 엄마보다 와 아이고 그 녀석이 핥으면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예. 네. 이 그런 거를 스파크를. 우리 생활 속에 이 생기가 넘친다는 말은 스파크가 많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운동 부족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생기 결국 당이 잘 안 타는 것은 생기도 뭐요?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뭐의 공급이 잘 안 될 때? 산소의 공급이 잘 안 될 때. 네. 자, 산소 공급은 어떤 경우에 잘 안 되냐 하면, 이거는 식생활 습관 문제예요. 육식을 좋아하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져. 아시겠죠? 육식을 많이 하면 이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뭐가 더 많아? 항상 지방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3대 영양소의 그 균형, 밸런스가 깨지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산소 부족은, 이제, 여러분이, 이 삼겹살이라는 거는 그건 못 먹으면 안 돼. 그건 기름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마블링. 이거, 나쁜 거야. 마블링이란 게 뭐예요? 한우 먹으면 뭐예요? 그게 시크티크단 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지방이야, 다. 지방을 태우면 고소하거든. 그 지방 태우는 맛으로 먹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아주 건강에 나빠요.
자, 그러면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면 이 모세 혈관이 이렇게 발달해. 모세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모세 혈관들이든다. 이렇게 모세 혈관이 촘촘한 사람들은 심장마비도 잘 안 걸려. 어디가 막혀도 이 모세 혈관으로서 산소가 우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근경색 이런 거 잘 안 걸려.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이 모세 혈관망이 어떻게? 엉성하게 돼. 모세 혈관들이 자꾸 없어져. 퇴화해버려. 그래서, 근데 이 모세 혈관은 직경이 아주 작아요. 작아서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만한 그런 직경이에요. 그, 요게 적혈구죠. 요게 이제 모세 혈관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가 아주 맑을 때야. 맑을 때는 적혈구들이 따로따로 탁탁탁탁 분리가 돼서 이 아주 좁은 모세 혈관망을 잘 통과해서 잘 통과할수록 무엇을 공급을 잘 하게 돼? 산소 공급을 잘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블링이 잘된 한우나 이제 특히 삼겹살을 먹었다. 먹고 나면 여러분 한 20, 30분 후에 이렇게 돼 버려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끈적끈적하니까 이 적혈구들도 다 끈적거리는 적혈구가 돼 가지고 이게 적혈구들도 서로 붙어 버려. 이래 돼서 모세 혈관 여기저기에 이렇게 막혀버린다고. 이렇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막힌 부분이 많을 때는 그게 결려요. 근육이 결리고, 뻑적지근하다 그랬지. 그게 다 뭐냐면, 그게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런 거 안 나타나. 그러나, 그 이렇게 모세 혈관이 막힌 부위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뻑적지근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뇌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조금씩 이렇게 막히면 골이 띵해진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삼겹살 드립다 먹고 그다음에 아침 있을 인지 저녁 이슬인지 네. 그게 이제 술과 같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뻑적지근하고 야 잠을 잘 잤는데 왜 이렇지? 그게 다 고지방이 돼가지고. 지방이 높아가죠. 그걸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이 띵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커피를 마셔야 돼. 커피를 마셔야 뭐예요? 그 카페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가 좀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가 지난 어저녁에 친구들하고 삼겹살 잘 먹고 소주 이렇게 마시고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충분히 뭐예요? 안 돼가지고 세포가 아주 고통받는 거야. 그 고통받는 세포들을 어떻게 쉬게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커피를 또 마시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것과 같아요. 마차를 끄는 말이 피곤해서, 마차가 너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자꾸 속도가 느려져. 그런데다가, 커피라는 채찍으로 어떻게 빨리 달려 이 새끼야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혹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먹었다 뭐 이런 것이 알고 보면 그게 내 몸을 뭐 혹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그 이런데 우리가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내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제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히니까 세포마다의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 부족. 이 산소 공급 부족은 바로 뭐예요? 고지방. 고지방식. 그래서 산소가 떨어진다.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덮개를 자꾸 만들어서 덮어버릴 수밖에 없어. 수치를.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점점 스위치들이 들을 뭐 처음에는 뭐 10%밖에 안 덮었다. 그때는 당뇨병 초기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점점 되면 20%, 30% 덮어서 그게 이제 한 6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당뇨병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뇨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첫째, 뭐를 받고? 생기를 받고, 운동을 잘 하고, 예. 건강식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이 고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이것은 건강에 아주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기름을 최소한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동물성 음식으로만 지방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튀긴 음식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지방이 많이 소모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원인은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원인만 제거해버리면, 운동하고 그러면, 덮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덮개를 그만 만들어. 그만 만들고, 사용 중이던 덮개는 다 닳아서 소모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당뇨병은 깨끗이 나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결국, 뉴 스타트만 하면 된다, 카이. 고지혈증 같은 거는 다 그냥, 아주 쉽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가 그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지방간이라는 것도 생겨요. 옛날에 지방간 있었죠. 그 삼겹살 먹어 제끼고 할 때는, 지방간도, 그 간에 지방이 쌓인다니까요. 근데 지방이 쌓이면, 그 간세포에게는 참 고통이야. 쓸데없는 지방이 간세포 속에 들어와서 간세포 활동을 막 억제시키고 이러거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간 경화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야. 아시겠죠? 싹 없어진.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어떻게 강화되면서 암세포도 잘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왜 뉴스타트밖에 없냐?
뉴스타트, 이 생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야. 예. 네.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면서 몸도 어떻게 저절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동반하는 건강 회복이라야지. 그냥 기술적으로 뭐 약 줘서 뭐 치료하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대 의학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놀라운 변화, 성숙도 가져오면서 야, 내 몸도 어떻게 내 당뇨도 없어지고 암 세포도 죽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열심히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는 당뇨고 뭐고 간에 다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